24시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낮에는 없더라고.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잉? 낮에는 없다? 낮에는 또 없고. 다음날 다시 찾았나? 내려올 줄 아네요. 저 높은 데를요? 가게 없는데요? 가게 없어. 야하... 정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럼 밤에만 오나 봐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다? 주식을 뭘 갈게요? 네, 낮에는 없어요. 밤에 왔다가 새벽에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잔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다시 올 거란 말씀. 언제 어느 쪽에서 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해가 조금씩 기울어지던 그때 와요? 울타리 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들. 엄청 커요. 와, 이렇게 나무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임자. 탐나는 거 처음 봐요. 설기도 질 수 없다. 몸 살짝 풀어주고. 겁이 없네. 우와. 멋지게 날아 완벽한 착지까지. 우와, 이렇게 나르는 건 처음 봤어요. 탄탄절로 나오는 비행 솜씨의 주인공이 탄이라니. 너네 좀 달라 보인다. 나무에 오르는 모습을 보는 건 제보자들도 이번이 처음.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무를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신기하죠. 이 시간쯤 되면 지나가면요 눈으로 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야생 닭이 없어요. 원래 어떤 분이 사육을 하다가 방사를 했든지 아니면 탈출했든지 관심 밖에 드나보니까 개들 나름대로 저기서 살아가는 곳이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이죠. 그런데 굳이 4m 정도의 높은 가로수에 매일 찾아온다니 왜 그런 거예요? 좋을까요? 닭의 비행 능력으로는 지상에서 바로 못 올라가요. 사실 그 옆에 언덕 있고 언덕에서 건너가면 쉽게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저녁에 그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하는데 잠을 자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꼭 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천적의 발길도 눈길도 닿지 않는 이곳이 닭에겐 최고의 보금자리였을 거라고. 그날 밤 어머. 나뭇가지에 몸을 맡긴 채 잠든 설기와 임자. 저 헛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잠꼬대 한 번 없이 조용한 밤을 보내는데 중심을 잘 잡고 잤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꽃이요. 더 자고 싶은데 난 벌써 꽃단장 끝났지로.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이제 어디를 갈까 그게 궁금하네요. 생색의 그것을 신호탄 삼아 1번 선수 임자 변도 보고 전방의 울타리를 향해 점프 성공. 겁없이 잘 내려오네. 오늘 컨디션 굿. 2번 선수 설기도 가볍게 울타리 넘어주고 그 주변을 산책하듯 거니는 두 녀석. 커플이에요 둘이. 둘이 친해 이제 보이고요. 뭐 하려나 싶던 순간 풀숲으로 사라졌다.